한국 방산의 최고 히트작, 세계에서 각광받는 명품 무기 K9 자주포가 군사 강국인 영국으로 진격합니다. 영국 정부는 보유 자주포인 AS-90이 30년 이상 된 만큼 최신형 자주포를 대거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최신형 자주포 도입 사업은 조만간 본격화하며 2022년 제안 요구서 발송, 2025년 최종 사업자 선정, 2029년 전력화 예정입니다. 앞서 우리는 레드백 장갑차의 호주 수출을 준비하면서 호주 EOS사의 T2000 포탑을 적용하고 수십여 곳의 호주 방산업체와 손을 잡았습니다.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선 현지화를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걸 깨달은 만큼 이번에도 초반부터 영국 맞춤형으로 수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화는 영국 현지 업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우호적 관계를 맺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영국 진출을 노리는 K9은 1차 개량 버전인 K9A1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K9A2입니다. K9A2는 K9의 짝꿍인 탄약 장갑차 K10을 활용한 자동 탄약재 보급 기능, 자동화 포탑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K9 자주포의 반자동 탄약 장전 체계를 완전 자동화해 분당 발사 속도를 기존보다 2발 많은 9발에서 10발로 늘리겠다는 목표입니다. 아울러 필요 승무원 수를 K9A1 5명보다 적은 3명으로 세팅해 장병의 생존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화는 이처럼 성능을 개선한 K9A2를 영국 정부에 제안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성능시험을 진행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산업계는 성능을 끌어올린 K9A2가 영국으로부터 최종 관택을 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9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디펜스 등이 1990년대 말 개발한 자주포로 155mm 52구경장 포를 장착, 포탄을 40km 떨어진 곳까지 쏠 수 있습니다. 또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비와 포탄 이송, 장전 장치를 갖췄고 사격 명령을 접수한 지 30초 내에 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15초 이내에 최대 3발, 3분 동안 연속 18발을 발사할 수 있어 초기에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영국의 유사 무기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다는 평가입니다. K9 자주포는 고강도 강철로 제작한 장갑으로 구성돼 적의 화기와 포탄 파편으로부터 승무원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 산악지역은 물론 평원, 설원, 정글, 사막 등 다양한 환경에서 주행이 가능하고 사격 후 신속한 변환 전술을 펼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방산 선진국 대비 우수한 성능을 갖춘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 각국에서 도입 및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폴란드, 핀란드,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세계에 600문 가까이 수출됐습니다. 영국 육군이 나토 합동군의 일환으로 주둔하고 있는 에스토니아도 도입한 만큼 영국이 K9을 선택할 경우 연합작전의 성과 또한 높일 수 있을 걸로 전망됩니다. 또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자료를 보면 K9 자주포는 2000년부터 2017년 기간 572문이 수출돼 세계 시장에서 절반 가까운 48%를 차지했습니다. 독일 PGH-2000, 프랑스 카이사르, 중국 PLG-45 등보다 앞선 수출 실적인데 세계 자주포 시장 절반을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 군이 1999년부터 1000문 이상 운용하고 있는 점도 수출 증대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을 위해선 운용 실적, 즉 트랙 레코드가 중요한데 20년 이상 한국군이 쓰며 노하우를 축적함으로써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끊임없이 성능 개량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K9이 영국에서 다시 한번 축포를 쏘아올릴지 주목됩니다. 이상 K-디펜스였습니다.